예,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오세시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 발표를 간단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번에는 케미컬 리사이클링, 가스케이션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파이로시스까지 열번, 파이로시스까지 파이로시스만 열번에만 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요. 아시는 내용들도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개발을 안한건 아닙니다. 2000년도 때 개발을 했고요. 정부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도 지금 쏟아부었었고 사실. 근데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야 되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세 가지의 MRCR, TR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RDF하고 SRF, 우리나라는 이제 SRF로 돼 있죠.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은 이쪽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로시스 쪽에, 여기 퓨얼로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케미칼, 피지스탁을 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볼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일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보시면 SRF로 통입돼 있는데, 지금 SRF는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다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ISO가 SRF 품질 기준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기존의 SRF를 서멀 리사이클링으로 사용하는 것만 스코프를 잡다가, 이번에 ISO가 정식으로 SRF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정의하면서 어떠한 품질 스코프를 어디까지 늘렸냐면, 파이로시스 그리고 가스케이션 그 부분까지 SRF를 사용하는 것을 스코프로 잡을 거냐 말 거냐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따가 잠깐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저희는 찬성을 했는데 일본은 반대를 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SRF로 만들어서 CR로 넘어가는 부분을 SRF 품질 기준에 그 스코어에 넣지 말자라고 투표를 던졌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그 공정이 스톱된 거하고 조금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RF라고 용어가 정의되고 나가는 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CR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해외 사례에서 독일하고 일본 거두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어디서 발표를 했는데 감회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어그램이 바스프가 들고 나왔던 건데, 이게 한 20년 전에 저희가 로드맵 잡을 때 이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던 부분인데, 20년 전에 저희가 로드맵을 잡을 때 가지고 있던 이것이 다시 소환되어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20년 전에 썼던 것인데 지금 다시 소환돼서 이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보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그 SK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들, 지금으로 캠사이클 하려는 쪽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납사를 지금 뭐 크래커에 집어넣겠다. 근데 올해핀 계열. 지금 연구기관들은 올해핀 쪽으로 지금 많이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연구기관들은 오히려 좀 이쪽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어쨌거나 20년 전에 그림이 지금 다시 소환이 돼서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회도 새롭고요. 좀 재미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일본의 삿포로 공정인데요. 아마 여기 좀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해외 컨퍼런스에 유일하게 상용화 공정으로 몇 년간의 운전 데이터가 발표된 거는 삿포로가 유일합니다. 삿포로 이외에는 운전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실제 공정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 저희가 로드맵을 잡을 때, 뒤에 이제 로드 얘기 나오는데요. 국가기술개발 로드 잡을 때 유럽의 네덜란드의 기술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갔는데 그 회사도 사기였어요. 그 회사도 사실 메인 공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공정이 없는 게 아니고 메인 공정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삿포로가 자기들이 운전한 공정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이게 2011년도인가 어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요. 1년에 9만 2천 톤 처리를 한 거로 나오고요. 여기 수록이 안돼 있지만, 뒤에 보시면 운전 데이터, 그러니까 크롤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위를 어떻게 움직이고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한 데이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동을 중지를 했고 그 중지를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발표해 주신 게 시엘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시엘을 먼저 탈염을 고치죠.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이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PVC 계열에서 시엘을 HCL을 꺼내고 농축에서 이건 별도로 풀어도록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파이로시스에서 쭉 뽑아낸다고 돼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어그램하고 이렇게 온도는 주어지는데 이게 HCL은 초기에서 멜팅 단계에서 꺼내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VC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PVC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험이 나오는데 PVC하고 다른 거하고 혼합되어 있고 더군다나 PVC가 아주 소량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HCL이 떨어져 나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멜팅된 그 존을 뚫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확실하게 상용화 공정으로 예, 만 톤 규모 이상, 한 수만 톤이죠. 이렇게 운전이 된 시설은 사실 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삿포로 기술들을 많이 도용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000년도 이전에 저희가 국가 기술 개발한 부분인데요. 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드렸고 재미난 건 2000년도 이전에는 대기업이 참여를 했다. 근데 대기업이 이제 LG가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를 했다가 중단했다. 그것은 바스프가 중단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바스프가 그 아까 다이어그램 보여줄 때 15만 톤을 예측을 했잖아요. 15만 톤을 바스프가 처리를 해야 플라스틱을 피스타고 써서 유화를 해야 그래도 조금 뭔가 그 사업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15만 톤의 플라스틱을 유럽에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유통 구조상. 그래서 바스프는 사실상 손을 든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G가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죠. 그래서 기술 개발은 2000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말에는 대기업이 좀 들어와서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폐기물 시장은 대기업이 할 상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손을 떼고 다 철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2001년대에서 2010년도까지 기술 개발을 해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합니다. 대기업이 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뭐 연소식 공정으로 했고요. 연소식 공정하라고 이제 촉매를 사용하다가 무촉매를 사용을 시행했고 요거는 이제 뒤에 염소를 제거하는 무촉매가 아니고 열분의 수율을 올리기 위한 무촉매 기술로 갔고 아주 활발하게 일본과 유럽 중국 기술들이 도입이 됩니다. 의외로 중국 기술도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왔는데 이게 이제 일부 기업들이 기술적 도전 실성 문제를 발생시켜요. 이게 혼합 플라스틱을 혼합 폐플라스틱을 연속식 사용 공정으로 해서 기술 조사 기술을 도입하는데 여기에 일본도 사기꾼, 유럽도 사기꾼, 중국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돌리기 쉽지 않은 공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저런 공정을 사람들이 돌릴까라는 그런 공정. 예, 그렇게 해서 유럽, 중국 공정은 끼끗끼끗 돌아갔었고요. 일본과 유럽에서 기술 도입했던 것들은 다 국내 시장을 내리질 못했어요. 그건 국가 기발이 아니고, 국가 기술 개발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 기술들을 도입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그래서 2001년하고 2010년도에 이제 국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연속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던 겁니다. 연에 600톤짜리 하고요. 연속식입니다. 혼합폐 플라스틱 중심으로. 예. 아, 분리선별된 거래요. 죄송합니다. 분리선별된 거로. 연속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리선별한 거죠. 이거는 애기연에서, 받아서 실험을 한 거고요. 다 돌아는 갔어요. 연속식으로 돌아갔고, 공정은 성공적으로 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분리선별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선별된 것은 MR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MR용에 분리선별된 걸 사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이제 기술은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분리선별로 하지 말고 혼합 플라스틱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로드맵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여기서 이때는 지금은 RPS에서 열분의 유화가 빠져나갔지만 그 당시까지는 RPS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REC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어디서 잡았냐면 폐기물 철에서 잡은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RD&D 2030에서 2030년까지 기술로서 잡자라고 해가지고 단기 쪽에 혼합되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해보자. 이제 뭔가 가능할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기술을 갖다 해서 예, 요거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게 이제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혼합 플라스틱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선별로 한 것은 문제가 있고 혼합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연속시계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해서 해분식으로 적용이 된 거고, 이 기술의 원천이 중국입니다. 이 기술의 원천이 중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지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뭐 왁스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인화점 문제가 되는 라이트 오일 쪽, 예, 그 다음에 뭐 헤비 오일 쪽,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실험을 해서 궁극적으로 성공은 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오글정 회장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신 거에 답을 여기서 부연설명하면, 100을 플라스틱을 10분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으로는 프로덕트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여론은 다 사용하고요, 자체 여론을 사용하고 원료로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매스 밸런스를 잡아보면 약 45%에서 50% 사이. 나머지는 이제 비응축 가스를 뭐 여론으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잔사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보내서 한 45에서 50%는 프로덕트 수율, 그러니까 제품 나가진 수율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잡아서 이제 여기 RFP에다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해서 이제 예, 2000년도 11년 이후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술적, 기술적 도덕성 문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용화를 하자라고 해서 기술 로드맵을 다시 잡아요. 다시 잡아서 이거 이제 연에 6,000톤까지 가는 거로 기술 로드맵을 잡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국가 기술 하다가 이제 연속식으로 분리된 거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하지만 기술성은 검토가 됐고 회분식으로 킬런식으로 혼합 플러스 가자 성공했고, 그럼 마지막 상용화 단계로 가자라고 해서 투입을 했는데 아까 또 중단이 됩니다. 이거 중단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상용화, 그러니까 연에 6,000톤짜리가 되죠. 그래서 쭉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처리된 플라스틱으로 산업부에서 600톤, 과기부에서 3,000톤 성공을 했고요. 혼합 플라스틱으로 킬른 타입을 해서 산업부에서 1,000톤 성공을 했고, 이 성공을 하면서 6,000톤으로 상용화를 가자라고 해서 개발했는데 중단이 됐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 상당히 지금 기술 개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장 가보면 운전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올해 끝나는 곳에 이제 상당히 가고 있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에 스팟으로 해놓은 게 문제입니다. 이 스팟으로 해놓은 게 10분의 2화를 기술 개발하는 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모든 것에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간이 다 돼 좀 길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MR이 중요하냐, CR이 중요하냐, TR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머티리얼 리사이클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재활용 횟수를 계속 할수록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레이드가 떨어져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CR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 CR로도 못 가면 TR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리사이클링의 메서드가 단계별로 각각 맞물려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책 방향이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몰았다, MR이 우선이야, 그래서 모든 걸 죽이고 MR로 가버린다면 CR과 TR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산업이 같이 생태를 이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 산업이 무너지면 다시 그게 일어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10분의 유아 쪽에 산업이 무너져 있는 거는 이 경우입니다. 사건 일으키면 확 죽어요. 그래서 한때는 10분의 유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하다가 사기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상황은 이렇게 온 거고, 시간 관계상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관님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그 고려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신고가 나갈 때,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갈 때, 저번에도 언뜻 그 제가 문경인가요? 거기 가서 한번 얘기가 좀 했었는데, 옥천인가요? 거기 얘기했는데, 뭐가 그러면 그쪽에서 시설을 나갔냐? 연료화 시설을 지자체가 시설을 나간 거예요.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요, 이거 좀 문제가 돼요. 이 연료화는요, 지금 그 케미칼 리사이클링 시설이 아니고, 이 연료화는 SRF 만드는 연료화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 들어가는 연료화예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신고하면 문제가 되느냐? 뭔가 재활용 용도의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동원해서 허가는 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빨리 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는 이거를 가지고 연료화 시설로 허가를 내고 있는데, 이건 기계적 재활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SR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화학적 재활용이 없어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래서 빨리 화학적, 우리가 캠사이클링 용어를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소각시설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분의 시설이.
이게 열분실의 소각시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허가 받을 때 정상적으로 업을 하시려는 부분은 허가가 안 나요. 왜? 열분시설로 허가를 받으려면 소각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리를 제가 아는데, 요건 뭐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지만, 여기에 늘 수밖에 없던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때 환경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설이 가야 돼서 시설 기준이 가고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은 R-9-3에 재활용 유형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지금 되어 있고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쳐주셔야 되는 상황 문제. 예. 왜냐하면 케미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 연료과 재활용 그 방법에 그 용도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그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의 사회 신뢰성 문제예요. 환경부에서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뢰성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시설들이. 근데 이거는 열분의 유화를 하는 산업계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이 시설 기준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한번 TF를 구성해가지고 전체 다 모여라라고 해서 당신들이 돌아가는 열분의 공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맞게끔 시설 기준을 잡아주지 않냐. 그런데 아무도 참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업계에서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게, 정말 정상화로 가려고 시설 기준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왜 업계들이 참석을 안 하느냐라고 그때 상당히 아쉬워서 그때 TF 가동했다가 중단됐어요. 업계가 참여를 안 하니까 공정시설 기준을 못 잡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하천 30도 문제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 아까 말 요걸 해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소각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렬 잘못하면 강렬 감량에 걸려요. 그래서 잔사 부분에 기름 성분이 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소각 시설에 시설 기준을 적용하면 강렬 감량이 15% 10%를 만족해요. 근데 절대 못 맞춥니다. 지금 열분의 유화 시설에서 나오는 잔사 기준에서 강렬 감량을 10% 15% 맞출 수 있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정이 안 돌아갈 겁니다. 공정 돌아가기 대단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현실화시켜줘야 된다. 어떻게든 양성화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되면 소각시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재활용시설도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을 고용연료로 사용하려고 되면 그러면 잔사는 고용연료세율을 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관련대책법에 대한 것은 지금 아마 SK가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